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는 말 대신 주일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해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안식일이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즉, 이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해요. 구약의 안식일과 현재 주일은 날짜는 다르지만 닮았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완성되고 종결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안식의 회복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인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예배할 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날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예배가 주는 기쁨은 영원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친구들! 하이! 하늘 아래 하나 언니야! 혹시 천지 창조 이야기 기억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던 날 쉬셨다는 거! 어? 그런데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를 바라셨지.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야. 그렇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아주아주 행복한 일이라는 거 다들 잘 알겠지? 자, 그렇다면 나 하늘하늘 하나하늘을 따라 이렇게 외쳐볼까?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일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일 예배의 소중함과 기쁨을 깨닫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동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